자, 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LOL 팬들의 축제 2017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 그룹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광석, 강승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펼쳐지는 경기는 이제 그룹 스테이지 경기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상팔로에서 이제 리우데자네이루로 장소를 옮겨서 오늘부터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 굉장히 많은 팬들이 기대하셨던 시드권 팀들이 오늘부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국가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팀들 그 중에는 SK를 대표하는 이제 또 SKT T1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좋은 경기라고 보여줄지 벌써부터 정말 많은 팬분들이 밤잠 못 이루고 이제는 따라오실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보내드렸었던 경기 내에서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변수를 뚫고 올라온 몇몇의 그 매력있는 팀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팀들이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잠 못 드는 밤들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네요. 네, SKT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운도 따라줘야 된다 조건이라면은 그걸 제외한다 치고 나머지 팀들 뭐 대만과 중국의 싸움, 유럽과 북미의 싸움 이런 재미있는 매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진짜 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3회째 펼쳐지는 대회 내에서도 수많은 변수들이 함께했었던 MSI가 되겠습니다. 과연 2017 MSI 과연 어떤 경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반적인 상황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MSI 2017 리우데자네이루로 장소를 옮겨서 펼칩니다. 플레인 스테이지는 상팔로에서 펼쳐졌고요. 네. 아, 이번 그룹 스테이지와 너가웃 스테이지는 바로 리우데자네이루 주네스 아레나로 장소를 바꿔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상금도 저게 최소 금액이라 계속 이제 올라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풀리그룹 팀별 두 개의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거기다가 여기서 조를 두 개 조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 섞여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저희가 5일 동안 연속으로 하루에 6세트씩 여러분께 보내드리게 되거든요. 정말 이 중에 누가 최강자인지를 가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너가웃 스테이지를 통해서 오전 3선승제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날 오늘의 경기가 함께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 G2와 SK텔레콤 T1의 경기가 그 오늘의 첫 번째 매치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G2는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고 G2가 잘해줘야 유럽 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G2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시장 많이 힘들죠? 네. 유럽 최고가 세계 중위권도 되지 못한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최근에 성적들은 썩 좋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나마 유럽이 그 이제 롤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도 G2 기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G2의 국제전에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현지 팬들조차 낙담을 그냥 하고 있을 정도로 안 좋거든요. 그 시작을 이제 SKT T1이라는 정말 가장 강력한 상대로 하게 됐으니 여기서 뭔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를 통해서 중국 리그 양강 체제를 무너뜨렸던 오랜만에 올라온 팀 W2가 역시 팬들과 인사할 준비를 마치고 있고 플래시 울브즈는 예전에 변수가 가득한 팀이었다면 지금은 강팀 중에 한 팀으로 분류될 정도로 굉장히 매력있는 경기를 최근에 팬들에게 선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를 보자면은 W의 위에 FW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LPL 팬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오늘 뒤집을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TSM과 기가바이트 마린스의 경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팬들의 기대치를 올려놓고 있는 경기 아닐까요? 네.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에다가 이제 그 패패승승승이라는 기록까지 나와서 TSM은 참 이기고도 많은 걸 잃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복수전, 설욕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에는 이번에 바뀐 이제 플레인 스테이지부터 진행된 방식 덕분에 기가바이트 마린즈 라는 어찌 보면 와일드카드의 보석을 저희가 좀 더 잘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TSM과의 매치가 좀 더 기대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와일드카드의 그 단어의 의미 자체까지 변경시킬 정도로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전력을 선보였던 기가바이트 마린스가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e스포츠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힘들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TSM과 펼치는 기가바이트 마린스의 경기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다양한 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6개의 팀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제 강팀과 약팀을 조금씩은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위쪽 단에는 SKT1이 혼자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바로 아래쪽에 뭐 FW나 뭐 W 이 정도 느낌이고 나머지 그 밑에 쪽 G2와 TSM 뭐 기가바이트 말인지 이런 팀들이 되게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역시나 백미인은 유럽과 북미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 진짜 예측이 안 돼요. 자존심 대결도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그 두 팀 간의 대결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고, 뭐 강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SKT 티원이 아무래도 탑 티어를 자리 잡고 있다면은 플래시 울브즈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다크호스라는 수식어가 붙었었지만 이제는 사실은 다크호스는 이미 건너뛰었고 우승 후보로 평가를 하는 관계자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SKT 티원 상대로 어찌 보면 유일하게 해볼 만한 팀이 플래시 울브즈가 아닌가. 이미 성과도 있었고요. 네. 거기다가 기존의 성과가 있었던 데는 약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참 특이하게도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거였는데 2017 시즌의 플래시 울브즈는 그 약점이 완벽하게 극복이 됐다라는 게 이미 그 전에 있었던 IM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희가 그룹 스테이지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플래시 울브즈는 확실히 SKT 티원과 맞붙을 만한 상대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팀들도 팀원의 교체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 팀들도 있고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플래시 울브즈는 좀 다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팀원들이 다시 한번 집결했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 집결된 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우데자네이로 주네스 아레나로 가보겠습니다. 마샤는 MSI가 되겠습니다. 아, 주네스 아레나 15,000명가량의 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주네스 아레나에 팬들의 소원이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벌써 여러 번 참전하는 팀들도 있고 새롭게 참전하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아, 그 경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았었던 특히 작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SKT 티언이 에드워드 게이밍의 2015 시즌에게 패배했던 서력전을 어떻게 보면 2016 시즌 MSI에서 제대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그런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 그 이상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었던 SKT가 다시 한번 MSI를 밟았고 그 이후 2017년도에는 새로운 강자들과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지금 리우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확대된 플레이인 스테이지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와일드카드 팀들이 정말 강해졌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리그인 만큼 그 상위 리그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월드 챔피언십이 세계 최고의 팀을 뽑는다는 의미가 좀 강하다면은 MSI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컨셉도 그 리그의 이름을 조금 더 전면에 내세우면서 최고의 리그가 어디냐를 보여주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팬분들이 더 열띤 응원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지닌 깃발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그 마음속에 각 리그를 대표하는 깃발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깃발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선수들의 행보가 바로 오늘부터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와, 이 쟁쟁한 리그에 기가바이트 발인 GPL이 들어가 있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을 만한 2017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G2 선수들의 입장입니다. 한국과 한국의 두 명의 선수, 익스펙트 선수와 이제 트릭 선수를 필두로 한 그런 유럽의 맹주죠. 네. 많은 팬들의 성원과 환호성과 야유까지 함께할 수 있는 TSM이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재미와 실력을 동시에 갖춘 팀이기 때문에 팬이 안 될 수가 없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돌풍 중에 한 팀이 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마린스입니다. 정말 많은 걸 얻어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워스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감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WE가 입장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전통의 e스포츠 클럽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의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플래시 울브즈입니다. 네, 이제는 지켜야 될 게 많은 팀이 되어버렸어요. 스케이트 티오는 뭔가 등장도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네요. 이미 다 입장이 끝났는데 SKT만 입장은 안 했죠? 그 팀만 다른 행보를 걷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뤄내지 못했던 모든 기록들의 주인공이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SKT 키워드입니다. 야, 저 자랑스럽네요. 자, 다시 한번 자 우승 트로피를 위쪽으로 올리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MSI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다른 길을 걸을 만큼 굉장히 SKT의 입장 자체 역시 팬들과 전 세계 이목들이 집중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그 리우의 날씨는 28도씨로 경기를 치러내기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몇몇 팀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분명히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기가바이트 마린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국제전에서 세계 최고의 팀들과 계속해서 승부를 겨루는 것은 본인들의 실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실력을 그대로 자국리그에 가서 자국리그 전반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많은 사명감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TSM과 워낙 기가바이트 마린즈의 경기 굉장히 인상깊은 경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붙었을 때 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모습들도 있었고 WWE도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마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LPL의 행보가 썩 깔끔한 경기력은 아니기 때문에 MSI 때 그거는 우리가 모두 잘해서 나온 결과였고 결코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커의 목소리는 괜히 듣게 되네요. 경청 듣게 되네요. 자, 하지만 그 페이커도 경기할 수밖에 없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번에는 좀 처음에도 잘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5 우승을 해도 그 이상을 항상 바라보는 SKT 형 그리고 페이커답게 어떤 플리그 초반의 부진을 이번에는 씻어내고 깔끔한 우승을 하고 싶다. 거기에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그 우승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 자연스럽게 될 만한 바로 SK텔레콤 T1의 LCK 대표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팬들이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막대 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거의 수출했던 네. 그런 응원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해외 무대에서 눈에 네. 띄네요. 그리고 뭐 네. 플레인 스테이지에서도 눈에 띄었던 거는 현지 이제 브라질 팬분들이 저 막대 풍선을 이용한 소리를 내면서 뭔가 브라질 특유의 리듬감을 살려가지고 네. 기존의 응원 방법을 약간 현지화 시켜서 하는 법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뭐 TSM을 이것과 함께 외치면서 부른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가바이트 마린즈를 마린즈라고 부른다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응원 문화를 보는 재미도 예, 이런 국제 대회는 굉장히 쏠쏠한 것 같아요. 뭐 상팔로도 그렇고 이제 리우도 그렇고 큰 대도시마다 사실 실질적인 약간 도시 국가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마다의 국기도 따로 있고 응원 문화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음악도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리우 시민들만의 또 다른 그 음악들도 사운드도 응원 사운드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그 세계 최정상의 그런 플레이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인 만큼 브라질 팬들 역시 아주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그 팬 문화 중에 응원 문화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LCS EU 같은 경우에는 유니콘즈 오브 러브와 G2 같은 경우에 관계자들이 뭐 유니콘즈 오브 러브는 유니콘 모자를 쓰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그렇죠. 재밌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뭐 치어리더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응원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오늘 나와줬으면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진작에 치어 리딩에 가까운 그런 장면들도 뭐 브라질 팬들도 많이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유니콘 서블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지 훈련을 네. 하겠다. 네. 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시즌에 뭔가 대급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G2에게 그렇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네. G2가 그 유니콘 서블럽을 꺾고 지금 또 유럽 대표로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한층 높은 경기력 반드시 G2 유럽 대표답게 국제전에서 약한 모습 더 이상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첫 상대가 일단은 SKT T1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SK텔레콤 T1 선수들이 이제 브라질에서 사용했던 그런 아이디를 팬들이 쫓아가면서 아주 즐겁게 지켜볼 정도로 네. 이미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브라질 내에서 많은 팬들도 환호하면서 오늘 경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전적이 전부 녹색 바탕이었고요. 네. 그만큼 뭐 솔랭을 파괴하고 있는데 경기력이 다시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현지를 가게 되면은 지역이 바뀌면 아무래도 적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딱히 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런 부분에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펼쳐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도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를 지니고 있는 게 SKT 티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참 그 부분도 지금 본인들이 일궈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 선수들이 갔다는 게 해외에서 화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브라질에서 자국에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던 그런 어떤 게임을 개인적으로 하는 스트리머들도 페이커 효과를 좀 톡톡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페이커의 경기를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스트리머 방에 각국 해외 팬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보면서 그 선수가 페이커를 상대하는 시점으로 본다든지 뭐 하이라이트를 본다든지 이런 게 또 활성화가 되는 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열티 좀 받아야겠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만큼 브라질 레이에서 LOL의 인기를 잔뜩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챔피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세계 최강의 팀이라고 많은 팬들이 꼽는 SK텔레콤 T1의 선수들이 올라와서 먼저 손을 풀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G2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물론 엑스펙트와 트릭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리그 MVP를 연달아 손에 넣으면서 자타공이 최고기에 네. 최고기에 지금 유럽을 대표하는 장르다라는 마음을 말을 좀 바꾸는 있습니다만 네. 오늘 경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사실 많은 팬들의 예상, 당연한 예상처럼 이어지고 있거든요.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진짜 출발이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잃을 게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보여줄 걸 다 보여주면 유럽 팬들은 좋아할 거거든요. 네. 그냥 유럽의 목표는 TSM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TSM과 경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늘은 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준비하는 장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네. 뭐 G2 스포츠의 전반적인 전력에서는 사실은 약점이 많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네. 네. 경기력으로 보여준 어떤 것들도 그렇고 그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도. 근데 저도 이제 그 중계 준비를 하면서 그런 G2 스포츠가 현재 이런 국제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저희가 예전에 유럽의 선진 문물이다 그런 표현을 종종 쓰곤 했었는데요. 확실히 G2가 본인들이 EU LCS 내에서 당했던 걸 흡수해서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뛰어난 면모를 보여줬다는 느낌을 받는 경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드 르블랑을 상대로 스웨인을 로켓이 사용하면서 본인들의 리그 전승 기록이 깨졌었는데 그거를 바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뭐 사용한다든지 이런 면모를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유럽에 나왔던 어떤 본인들이 당했던 것까지도 다 흡수해서 유럽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는 그런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 유연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유럽 무대에서나 그 북미 무대에서 충분히 많은 팬들에게 어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G2도 기대한 선수, 엑스펙트와 김강윤 선수, 이 트릭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이미 자신의 활약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물론 대부분의 선수가 2017년 11월에 계약 마감을 좀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별 이견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시즌까지 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이 선수 멤버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G2가 되겠고요. 하지만 네. 성과를 보여주는 상대 이 SKT가 어떤 팀인지는 그 누구보다도 G2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EU 팬분들은 탑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이스펙트 선수가 뭐 결과적으로는 자국 내 우승을 이끌었고 뭐 거의 전승을 한 좋은 탑솔러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이게 한국산 탑솔이 맞나 싶은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경기가 많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한 선수는 오늘 반드시 좀 한국 탑솔만의 뭔가를 보여줘서 네. 뭐 계약 연장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팬분들도 오히려 유체 탑, 뭐 유럽 최고의 탑솔러는 이제 유니콘 서브롭의 비디 처치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다만 결승전에서는 익스펙트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MVP도 가져갔는데 그 중심에 카밀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현재 버전에서는 카밀의 정말 엄청난 너프로 인해서 데스 챔피언을 완전히 내려왔기 때문에 과연 익스펙트의 새로운 무기 뭘 준비해 왔냐 이런 물음을 지금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우리가 잠깐 잊을 때가 있는 바로 팀 네. SKT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 명의 선수 말고도 함께하는 게 블랭크 선수까지 뭐 아예 구멍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약간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국제대회를 볼 때 양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하죠. 그렇죠. 네, 뭘 하든 이기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네. 뭐 양궁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많은 코칭 스텝과 선수들 자체가 이제 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런 장면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양궁에 한 발 더 비유를 하면은 그래서 한국 국가대표 양궁 내부 선발전이 사실상 그렇죠. 뭐 세계 무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치열한 LCK를 뚫고 올라온 SKT T1인 만큼 또 검증된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후니와 피넛에 이어서 이제 페이커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조금 더 길게 페이커 선수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자, 이어서 뱅 선수 역시 이번 시즌 이번 스프릿 지나가면서 이제 한층 더 네. 성숙됐다는 평가. 그리고 울프는 세계 최고의 네. 서포터죠. 그런데 파워 랭킹에서 묘한 숫자가 나오면서 네. 분명히 옆모습에서 불만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 말도 안 되는 네. 예, 물론 자국리그에서 보여준 평가 때문에 뭐 랭킹을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지표를 자국리그에만 한정되는 거에 있어서 이견이 달릴 거라는 거는 아마 뭐 모두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한국 팬분들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울프가 세계 최고의 서포터가 맞습니다. 힌제폼도 그렇고 커리어로도 그렇고 양쪽 다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선수가 트릭 선수인데 트릭 네. 선수가 좀 늦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정글러인데 지금 두 스프릿 연속 MVP를 수상할 정도의 그 파괴력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트릭 선수는 확실한 유체 정인이만큼 경기력이 보장된 선수고 문제는 서포터인 퍽츠 선수예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미키 선수와 비슷합니다. 네. 미드. 네. 네. 잘할 땐 난리가 나는데 약간 실수할 때도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좀 라인전에서는 그 본인의 강력함을 상대로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한타구도만 들어가면은 좀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가 어이없이 전사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네. 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줄일 거냐가 G2가 아니라 유럽의 숙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퍽츠를 안정적으로 사용해라. 네. 일단 엑스펙트 선수 같은 경우도 2016년 시즌에 뭔가 딜만 받다가 끝나는 네. 뭐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2017 스플릿 넘어와서는 분명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고 바로 보여지고 있는 미시 선수 2013년과 2015년, 2016년 각각 다른 팀으로 롤드컵을 밟아본 네. 아, 백정 노장 중에 한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미시와 지벤이 팀의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지벤 같은 경우가 G2의 희망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게 미드가 워낙 그 좀 변수가 많고 탑과 정글도 정말 잘하긴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에서는 물음표가 나오는 경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여준 모습에서는 분명히 지벤의 이 원딜 예 굉장히 좀 중심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텀 라인 전부터 좀 강점을 가져가야 G2가 회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 서머 스플릿 당시에 오리겐의 듀오였죠. 네. 지벤과 미시를 영입하면서 한층 단단해진 모습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G2가 되겠습니다. 오리겐의 유산이다 이런 표현도 그래서 팬분들은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좀 변경된 점이 있다면은 1월 2일부터 함께 했었던 아, 샥스 네. 어시스트 코치로 함께 했던 샥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5월 초창기 때 약간의 변경 4월 30일 때 이제 좀 그 코칭 스텝을 좀 떠나게 되면서 약간의 상당한 그 변환이 있었습니다만 선수 자체는 스플라이스와 더불어서 로스트 네. 변경 없는 두 팀 중에 하나로 2017 스프링을 출발했었던 일단 변경 없는 단단함을 준비하고 있는 G2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자국리그 그러니까 LCS 이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멤버 고정까지 더해서 사실상 프랜차이즈 팀이나 마찬가지가 됐거든요. 이제는 전통에. 네. 진짜 정말 국제전 성적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국리그에서의 성적에서는 사실은 G2에겐 태클을 걸려야 걸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그동안 나왔던 멘트 중에 많은 멘트는 유럽은 그 미드 명가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퍽츠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가 얼마 없는데 유럽 그 미드 명가라는 이름은 아직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네. 사실 그 퍽츠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는 뭐 2016년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 미드가 왜 강하다고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네. 얘기할 정도로 네.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몇 개의 경기에서 좀 팬들에게 마음을 안 줬던 네. 그런 경기들을 좀 펼쳤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걸 극복하는 퍽츠의 미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개막전 경기 2017 미드 시즌 인비테셔널 그룹 스테이지의 개막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 팀의 맨픽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넨과 르블랑 밴드로 출발하고 있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엑스펙트 선수의 챔피언 포기일 것 같아요. 결승 네. 때는 뭐 최근 플레이오프 때는 상대 탱커를 카운터치는 카밀이나 갱플랭크가 많이 등장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카밀이든 갱플이든 쓰기 좀 애매한 픽이 돼버렸거든요. 네. 정말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쉔 같은 경우도 너프에도 불구하고 많이 선호되고 있는 만큼 그 쉔을 주고 갱플랭크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거는 기존에 SKT가 많이 보여줬던 패턴인데 G2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 보니까 네, 탑라인전에서의 굉장히 치열한 뱀픽 싸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초반부터 굉장히 인상 깊은 스피드의 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네. 카르마와 룰루를 밴하면서 마지막
벤을 맞췄던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네, 아이번 같은 경우에는 G2도 뭐 플레이오프나 그 전에서도 사용도 했었을 뿐더러 지금 현재 MSI 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네, 최고의 그 서포팅형 정글러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자, 애쉬에 대한 장면도 이런 지벤 선수가 자신의 모스트 픽으로 2017 EU LCS 스프링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네, 애쉬 픽은 약간 탐색전이라는 의미도 보여지는 게요. 네. 어쨌든 애쉬는 가장 지기 어려운 원딜이에요.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가 백물프다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한 보자라는 느낌으로 저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구도라면은 일단은 페이커가 신드라를 세 번째 픽 때는 가져가고 그나마 퍽즈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캐리를 최근 했던 게 에코였거든요. 네. 이 페이커의 신드라, 브라질 현지 그 솔로 랭크에서도 화제가 된 이 신드라를 SKT를 상대로 G2가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은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변수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단판 승부기 때문에 네. 상대편에 대한 그 저격 승부가 사실 SKT를 흔들어 놨었던 지난 몇 개의 국제 무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리신을 준비하고 있는 트릭이네요. 트릭 네. 역시 한국산 리신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증명이 되어 있고요. 네. 자, 2017 EU 당시에서는 리신 2승 1패를 기록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트릭. 네. 약간 의외인 거 저는 유럽이라면 그래도 아이번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네. 리신이 나온 건 어떤 그 한국에 대한 맞춤형 뱀픽이랄까요? 네. 그리고 바텀 라인전 확실히 그리고 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죠. 정말 라인전부터 강하게 가서 게임을 리드해야 된다. G2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 미포를 선택하면서 울프의 카드 역시 오픈한 장면을 SKT가 선보였습니다. 네. 와, 상대가 저렇게 CC 덩어리 조합인데 미스포춘을 빨리 꺼낸다는 거는 네, 울프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파워랭킹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서포트로 내가 안 죽고 뭐 캐리해보겠다 이런 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좀 포커스가 그쪽으로도 자연스럽게 갈 것 같은데요. 네. 자, 두 번째 밴 페이지 열리자마자 일단 피즈와 피오라가 일단 밴되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피오라가 대회 기준으로 좀 쓰기 어려운 픽이 맞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피오라가 좀 이상해서 솔랭 데이터를 봤어요. 픽률 1등의 승률이 51%인가 52%고요. 네. 상대전적으로 탑에게 밀리는 픽이 거의 없습니다. 뭐 티모 이런 거 아니면 다 이겨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탑에서 6개의 뱅카드가 다 사용이 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픽들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구도에서는 무난한 탱커 싸움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서로 간의 이 만남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인상은 네. 그냥 기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단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들이 기다리고 오 갈리오 네. MSI에서 특정 팀들만 잘 다룬다는 느낌을 받았던 네. 픽이지만 SKT 티원도 확실히 좀 가능성을 찾은 것 같네요. 그 이후에 탑 쪽에 엑스펙트는 레넥톤 쪽인데요. 갈리오가 상대 그 돌진기가 있거나 이동 스킬인 챔피언 상대가 별로 그 좋은 라인전 하진 못하거든요. 네. 정의의 돌진 하면 막아 그 피해주면은 갈리오가 은근히 바보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는 픽인 것 같아요. 레넥톤은 네. 전반적으로 라인전에 G2는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면서 퍽즈의 오리아나가 중후반을 담당하는 그림을 만들고 있죠. 오리아나 어쨌든 상대 원딜이 많을수록 힘을 좀 받는 챔피언이라서 네. 네. 자, 퍽즈 선수 역시 오리아나 지난 스플릿 당시에서는 2승 1패로 뭐 많이 쓰지는 3승 1패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네, 지금은 사실 신드라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네.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숨 막히는데요. 네. 퍽즈의 사실 모스트 픽이 지난 스플릿에서는 신드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드라 대 오리아나 문제가 오리아나가 네. 무빙으로 잘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무빙은 어떤 운도 작용하는 부분이나 주도권은 신드라가 쥐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주도권은 신드라가 쥐고 있는데 신드라가 페이커라서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겠죠. 뭐 한타 구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적군화에 대해 이제 충격파의 대결 뭐 이런 그 흐름으로 갔을 때는 충격파가 갖는 위력이 대단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 페이커의 신드라의 라인전을 어떻게 버틸 거냐가 관건이거든요. 이거는 퍽즈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고 퍽즈 특유의 라인전 강점 플러스 결국에는 트릭과의 어떤 연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반적인 픽에서 G2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라인전에서 일단 SKT 상대로 이기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위한 조합은 저는 잘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트릭 선수의 그 진가는 빛을 발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무대는 유럽 무대였고 지금 이 브라질로 넘어와서 MSI 무대에서 그것들이 나올지도 좀 궁금한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요. 내수용 팀이라는 게 절대 좋은 의미를 가지진 못해요. 이제는 좀 해외 리그, 국제 리그도 많이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MSI 2017. 자, 그룹 스테이지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G2 e스포츠 SK텔레콤 T1의 경기, 지금부터 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를 바로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화면에서 잠깐 선수 모니터가 잡혔었는데 색깔이 약간 이렇게 누렇죠. 네. 네. 포즈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황사가 꼈네요. 네. 네. 미세먼지가 멀리 갔네요. 덮었네요. 네. 지구 반대편까지. 미세먼지 요즘 굉장히 심한데. 네. 그래서 오늘 강승현 해설위원도 목이 많이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네. 꽃가루에 미세먼지 난리가 났는데. 네. 그걸 날려버린 경기력만 나와준다면 적구마로 확 날리면은 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 쪽이. 아, 지벤 쪽으로 갔네요. 네, 지벤 네. 선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 덴마크는 미세먼지 면역이 별로 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과 동시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G2와 SK텔레콤 T1의 경기입니다. 그 뭐 유럽에 남은 어떤 자랑거리가 뭐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유럽 미드라이너 이야기를 했었고 그 대표적으로 G2 입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퍽즈가 다른 그 어떤 선수보다도 비역슨을 상대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비역슨 자체가 네. 유럽 최고 미드라이너에서 사실은 북미로 넘어가서 지금 자리를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력전까지 가기 위해서 뭔가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사가 아니었네요. 네. 지면이 특성을 잘못 찍었습니다. 아, 그랬을 땐 포즈를 요청했는데 네. 이거는 선수 개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룰이 국제 표준 룰이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또 지역별로 네. 조금 다르긴 한 게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픽을 시간이 늦어서 잘못되면은 심판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벤픽을 진행을 합니다. 중국은 저거 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통역 문제 때문에. 저도 실제로 벤픽 통역 문제 때문에 잘못 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잦아지다 보니까 그런 룰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속행 그래서 저희가 뭐 랜덤 픽으로 진행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렇죠. 이 부분도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 뭔가 그 룰대로 조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리그 자체가 뭔가 좀 엄격한 리그란 느낌보다는 축제 같은 리그라서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원딜이 특성을 잘못 들었다. 사실 잘못 들어서 어떤 특성을 들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네. 아마 환희를 들지 않았을까요? 전쟁간의 환희로 진 같은 거 하다가 환희를 들고 깜빡 못 바꾸고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우리에게는 환희는 아니네요. 네. 네. 아, 네, 그렇죠. 저에겐 막 그 열광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현재 그 MSI 같은 경우는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그 최소 100만 불의 상금이 지금 배정돼 있잖아요. 네네. 네. 자, 그 이후 이제 판매량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나눠지는데 지금 이미 5위부터 6위까지는 결정 아 7위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2.5%의 네. 상금 배분이 있고 8위, 9위는 1.5%, 그 아래는 1.25%, 12위, 13위는 1%의 상금, 그리고 4위 이상부터는 이제 10%, 20% 그리고 40%의 네. 상금이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전복자 카르마 스킨과 이제 MSI 스킨 와드의 와드 스킨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이제 분배가 다시 이제 순위에 따라서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뭐 어찌 보면 약간 홍보 느낌으로 선수들이 카르마를 사용을 할 때 전복자 카르마 스킨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플레인 스테이지에서 계속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 흔들림이 있었나요? 자, 경기 속행에 관련된 내용들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경기 속행에 사인이 들어왔고요. 선수 실수라는 것까지가 네. 공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MSI 2017 그 첫 번째 경기
G2 e스포츠 그리고 SK텔레콤 T1의 경기를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워킹으로 쭉 리그 마크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거 좋네요. 자, 준비를 좀 많이 했네요. 이번 모일 네. 때까지는 조금 오래 걸렸는데. 네. 자, 유럽의 희망을 G2 e스포츠가 보여줄 것인지 SK텔레콤 T1의 페이커의 미스까지. 정말 좋지 못합니다. 탈진도. 자, 리신이 킬을 넣어줬고 네. 네. 하필이면 자, 롱소드 출발과 더불어서 인상 깊은 장면을 먼저 G2가 만들고 출발합니다. 이거 큰일 난 게 전멸을 쓰고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리신이 극단적으로는 2랩갱 정도로 미드 한 번만 찌른다 하더라도 신드라는 엄청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출발이 SKT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게 출발했는데요. 네. 뭐 특성 잘못 들었으니까 페널티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겠네요, SKT는. 당한 것이 일단 출발이 굉장히 개운치 못합니다. 물론 이런 1대스 이후의 페이커의 성장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갈 정도도 종종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네. 출발 자체의 힘은 SKT가 좀 꺾인 채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앞으로 암모빙을 한 번까지 나오지 네. 않아가지고 왼쪽 네. 시야가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리신이 우선 아이템을 안 샀습니다. 빠른 갱킹 이후 빠른 귀환까지도 저희가 그렇다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롱소드 정도를 구매를 해서 초반부터 좀 힘을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거는 귀환 타이밍을 한번 잡고 정글 아이템을 완성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좀 더 신중하게 초반의 이득보다는 그 이후의 이득을 보겠다라는 선택. 좋네요. 지금 식물이 좀 바보가 된 패치가 있었는데 네. 그 식물을 또 잘 이용해가지고 김규환 이득 잘 봤고요, 미씨. 자, 뱅울프 조합이 상대편 압박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벅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커의 미드 싸움. 그렇죠. 저게 단순 라인전에서 뭐 경험치 이득을 갖고 왔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전멸 없는 신드라 입장에서 언제 리신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드라가 마음대로 들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만 퍽치는 더 신나게 딜교환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이거 초반에 그 미드 지역에서 이 문제 해결을 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SKT. 네. G2가 그러니까는 그레이브즈 피넛이 미드 커버를 올 거라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트릭이 와드만 그 동선에 미리 해놓고 본인은 이제 아래쪽에 사냥 코스를 밟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SKT 특유의 어떤 판단이 저는 또 보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불리하다고 거기에 지금 힘 투자하는 거 어차피 상대가 뻔히 반응하니까 지금은 그냥 버텨라. 그리고 버티는 데 있어서도 페이커는 본인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 트릭은 빠르게 새 캠프 귀환을 해가지고 정글 아이템부터 완성을 시켰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정보력에서도 리신이 그레이브즈 대비 엄청나게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기분 좋을 수 있을 만한 상황. 자, 피넛은 사냥의 상대편 진영 아래쪽까지 일단 와딩을 깊숙이 해놨습니다. 이거 폭스 마나가 좀 애매한데요. 이거 더 들어가는 선택보다는 네. 조금씩 갈가주는 네. 페이커. 이게 페이커 입장에서도 폭스가 맞는 건지 일부러 맞아주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리신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처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아직까지 시선이 이거 와드 방으로 들어와서 잡을 생각인데요. 자, 유채아 페이커의 신들린 무빙.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오래 끌면 이거 역행될 수도 있어요. 불협판 맞으면 위험한데 작은 팔을 찍어 올랐습니다만 불협판까지만 맞지 않으면 이게 킬각이 안 나와요. 네. 자, 앞선 내 움직이면서 트릭은 지금 목을 좀 죽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아쉬워하는 표정의 트릭인데요. 그래도 뭐 네. 귀화는 강제시켰으니까 페이커 아이템이 약간 말리긴 하거든요. 지금 타임 표현하면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스벤 선수가 근처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 뱅울프. 자, 버텀 지역에서는 수치를 나란히 잘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피넛이 아래쪽에 영향을 미치게 조금 더 내려가 보는데요. 네, 리신이 혹시라도 아래쪽 동선을 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일단은 미드 쪽을 봐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애쉬는 환희를 들었네요. 최근에 원딜이 환희 아니면 열광이라서. 자, 위쪽으로 페이커가 쭉 올라오면서 피넛과 한번 조합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뒤에 리신 역시 오리아나 더불어서 완전히 빠지는 모습. 퍽지 그리고 트릭. 네, 뭐 CS 차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대로 정글링 잘했고 신드라가 전멸 빠지고 시작한 거 치고는 꽤 괜찮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릭 선수는 초반에 나는 빠르게 갱을 갈 수 있어라는 압박감을 심어 놓고
그 뒤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선택을 했는데 네. SKT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안정적으로 갈 거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초반 퍼블이 지금 게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초반에 그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잘 보여줬었던 SKT. 네. 자, G2는 그 신중함 이후에 자신이 원했던 리신의 강한 타이밍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선택을 했는데 자, 그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다 견뎌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전장의 돌풍으로 살짝 한번 밀어봤었던 탑 쪽에서의 훈입니다. 객관적인 G2의 강점은요. 리신과 레네톤이 주도권을 쥐고 탑 쪽을 풀어준 다음 풀린 레네톤이 바텀에 기여하면서 게임을 터트리는 이게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리스펙트가 라인 쭉쭉 밀면서 그쪽 지역에 좀 장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충격 파로 한번 당겨봤습니다. 네, 이거는 뭐 궁극기 차이로 딜교 한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좀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표현이 딱 떠오르죠. 네. 괜히 체력만 채울 수밖에 없네. 지금요! 신드라 경험치가 얼마나 남았죠? 신드라 경험치가 문제인데 6이었어요. 네, 그거 제구 썼어요. 한 마리 먹으면 6이었는데 오! 그리고 플랜으로 둘 다 이겨냈던 순간 결과적으로 페이커가 두 명을 그냥 몰아낸 겁니다. 혼자서. 네. 결과는 그거예요. 그냥 다 쥐어타고 있어요. 아퍽지 얼굴이 이게 상식 밖의 미드인데 약간 이런 얼굴이죠? 그렇습니다. 까딱까딱 하면서 심지어 피넛은 미드에 기여 안 했어요 방금. 네. 그래서 지금 피넛의 전반적인 경기 스타일은 약간 SKT T1의 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블랭크와 뱅기에 가까운 플레이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적극적인 피넛 특유의 갱킹을 가거나 리신으로 대표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보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최대한 해주고 시야 밝혀주면서 라이너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본인을 성장하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금은 게임에 영향을 줘서 SKT가 분위기가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드 지역에서의 킬은 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편 1대2 상대하는 장면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얻어왔었던 미드 지역의 신드라. 자, 페이커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텀도 썩 기분 좋은 흐름도 아니고 이거는 피넛의 성장세가 좀 무서워서 SKT 분위기가 꽤 좋은데요. 탑에서도 네. 레네톤을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이득을 더 받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리신이 전멸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피넛 대비 밀리는 화력을 트리기 지금은 감당하기 조금 버겁거든요. 정글 미드 싸움을 SKT가 계속해서 우위로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초반에 1킬을 얻고 출발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조금은 G2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SKT 자, 미드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미드에서 한번 견뎌내면서 전반적인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는 SK텔레콤 T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오히려 라인을 먼저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죠. 아, 트릭이 아직까지 아래쪽에 남아있는데요. 네, 휘감는 뿔이 한번 빗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역갱을 봐주겠죠. 지금 전멸 빼고 역습이 이게 피넛 성장 때문에 네 들어가면 죽어요. 저게 화살이 히트되고 리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트릭은 그럼 못 나옵니다. 화력을 못 버티고 그렇죠. 트릭이 탈진 맞고 죽겠죠. 자, 부패 사슬까지는 살짝 한번 흘려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텀 지역에서의 양쪽의 정글러까지 합세한 장면에서는 어떤 이득도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미니맵의 와드 자체가 완전히 SKT의 CCTV가 그냥 G2 정글 쪽 다 설치가 됐거든요. 네. 이걸 걷어내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 바텀에서 우선은 한번 귀한 타이밍을 잡고 리신 자이라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그나마 좀 G2가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G2가 지금 플레이하는 방향 중에 하나는 탑 쪽으로 리신이 움직이면서 시야를 잡고 레네톤이 뭔가 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건데 지금 익스펙트 선수 라인전이 갈리오에게 좀 밀리고 있네요. 네, 지금 느낌 자체가 이런 피넛의 오! 근처에 수정아 살고 있는데 꽂았습니다. 지금 이걸 보탱이! 아우! 그래도 빠져나왔을 때 뱅이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와, 그래도 지벤미씨는 진짜 명품듀오! 네. 그리고 이런 상황 되면 지벤 입장에서는 이게 전투 열광이었으면은 그렇죠. 킬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만하겠네요. 네. 네, 그냥 그거 찍을 걸. 네, 그렇죠. 정말 좋았습니다 방금 플레이. 이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라가 리신과 같이 움직이면서 불리한 시야를 걷어낼 타이밍을 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벤 BT 조합의 진가가 조금은 보여주었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트릭은 초반에 얻었던 이득을 탑 쪽의 시야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 이후에 성장세로 방향을 틀었었는데 그 탑 쪽 시야에서 이득이 거의 나오질 못했었거든요. 네. 갈리오가 정의의 돌진 한번 빗맞추게 되면은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정의의 돌풍도 못 맞추게 돼서 네. 뭔가 좀 라인전이 많이 전제도 풍이 꼬이게 돼서 라인전이 좀 많이 꼬이는데 지금 레네톤은 어떤 그런 본인의 강점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갈리오가 좀 좋아하는 흐름도 가고 있네요. 라인전 5대5. 분위기가 조용히 있었을 때도 좋은 장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원하는 만큼 대레넥톤전에서 조금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레벨 둘을 먼저 찍습니다. 네. 갈리오가 잘 성장했을 때는 뭐 비단 영웅 출연이 아니더라도 한타 때 얼마나 많은 변수를 만들 수 있는지 이미 저희가 플레이스테이지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페이커 내려온 장면 일단 매를 날리면서 한번 지켜보고 있었던 지벤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울프 부시 대기 중. 갈리오가 조금 라인즈 힘들 때 전장의 돌풍을 파밍용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 체력 교환. 전장의 돌풍을 파밍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앞에 스킬을 쓰게 되는 거야. 빈틈을 파고들 수가 있는데. 와, 칼정아. 아, 그리고 피는 불타 화영이죠. 아, 다 뺐어요. 네, 전멸을 뽑아낸 거죠. 네. 여기까지 쓰면서 뒤쪽 쭉 밀어냈었던 페이커 그리고 피너셨습니다. 자, 그럼 다른 라인은 이제 부페이 사태! 취하나요? 여기 올라왔어요! 3분 적기 옆에! 자, 울프는 울프! 자, 역사합니다. 피넛 도착! 네, 피넛도 무관의 승차가 없죠? 네! 와, 이거는 트릭이 투자를 잘했습니다. 바텀에 스펠이 없기 때문에 CCTV가 다 있는데 그 사각을 좀 골목길로 라인 따라 그대로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 SKT는 이거 트릭 우리 와드에 걸리지 않았어 걸자 급판단했고 결국은 G2가 이득을 봤습니다. 자, 여기 전멸 이후에 아까 전멸 빼서 근데 스킬은 조코나이가 제대로 안 들어왔죠? 네. 네. 아, 이거 바텀 여기 있어요. 흔들림이 있나요? 영웅 출연! 하지만 그 이후에 박스는 뒤쪽으로 완전히 빠졌고요. 딜이 없고요. 네, 전반적으로 G2가 이득 봅니다. 아, G2가 바텀 이후에는 더 기분 좋은 장면들이 더 나오는데요. 너털너털 돌아갈 수밖에 없는 훈이가 됐어요. 약간 SKT가 바텀 같은 경우에 싸움을 열지 않는 게 정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레이브즈가 미드에 보인 상태라 네. 싸움을 열지 않는 게 정답이었는데 약간 욕심을 냈었고 트릭이 그 점을 정말 잘 찔러 들어왔죠. 말씀하신 대로 와드를 피해서 들어온 게 대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 스피드로 연계만 되는 게 아니면 빠른 순간이동 합류 등으로 SKT가 오히려 맞받아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던 것 같은데 GT의 템포가 그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패드의 투표는 물론 SKT 쪽으로 흘러가고는 있었습니다만 G2가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숫자가 네네네. 높고 네. 그 숫자에 걸맞는 장면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유럽 팬분들이 투표를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외로 예. 유럽 인터넷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숫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라서 네. 근데 저걸 찍으면서도 희망 같다는 생각, 뭐 희망만 넣은 거지 네. 뭐 다른 생각을 안 했을 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투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는 해야죠. 그렇죠. 네. 유럽 팬들이 권리를 행사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후에 퍽츠의 장면 갈려의 궁극기까지 다 소진하면서 네. 쏟아부었었던 장면 한번 견뎌냈습니다. 이거 바텀킬이 굉장히 컸던 게 미니맵 상황이 역전이 됐죠. 그레이브즈가 이제 섣불리 못 들어오고 오히려 퍽즈와 트랙이 시야를 잡으면서 이런 각도 순간이동이 일방적으로 있거든요. 자, 맨 날렸고요. 진짜 위험합니다. 네, 넘어오면서 울프 꽂혔죠. 중격파 발차기. 와, 이거 둘다 더블킬. 역시 퍽즈가 쓸어잡습니다. 아까 갈리오 순간에도 끊긴 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바텀 한 방에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야, 이거 개막전부터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 역시 지벤과 미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오리진에 강했던 시절은 지벤과 미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네. 지벤과 미시 빠지자마자 오리진 망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벤과 미시가 진짜 대박 굿듀어입니다. 자, 몇번 지벤 미시의 장면들이 뱅울프를 흔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완전 누를 수 있는 트릭이 있었고 여기서 트릭을 잠깐 묻혔습니다만 아, 지벤의 네. 마법의 수정화살을 익은 충격파 연계까지 트릭도 네. 정확히 배달하면서 리스펙트도 전멸 아끼지 않으면서 혹시 네. 상대가 합류하면 큰일 나 빠르게 정리했고 탑도 지금 막았네요. 아, 지벤 굉장히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유럽에는 다양한 원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벤과 미시가 원탑입니다. 네. 안정감이라는 면에서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바텀의 이득은 단순히 지벤 미시만의 학작품이 아니라 트릭이 SKT T1의 어떤 그 시야 확보 경로를 잘 읽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뭐 역시 유체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미드 지역에 퍽치를 노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좀 쏠리는 움직임, 트릭이 위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G2, 자, 유럽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판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쏠려가지 않았던 후니의 뒤쪽 움직임, 그 사이에 탑 쪽을 G2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것도 트릭이 잘 챙겼고요. 뭔가 좀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G2가. 그리고 페이커는 순간적으로 칼날부리 쪽으로 움직여서 약간 G2가 욕심내서 리신 같은 챔피언이 사냥하거나 시야코 하는 걸 한번 그 좀 잘라내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네. 철저하게 안정적인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동선 완전히 위쪽으로만 잡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리아 그 이스포츠온이라는 픽이 라인전을 이기기 위해 골랐다는 픽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네. 라인전 졌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네. 네. 그 와중에도 SKT 판단 좀 G2 어떤 쪽 안 와? 여기까지 그냥 가져간다. 북극의 전령 공략하는 사이에 두 개, 세 개의 타워를 같이 한번 돌려받고 있는 SKT입니다. 약간 이 템포는 놀란 것 같네요, 그냥. 네. 생각을 한번 더한 SKT 판단에 안정적으로 탑 미드 우리는 북쪽만 가져가면 된다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 사이에 속도를 좀 더 올리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숫자적인 측면에서 SKT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네. 그 숫자를 하나는 좀 돌려받으면서 지금 현재 16분대를 맞이하고 있는 SK 텔레콤 T1입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3원 딜 조합이거든요. 미스포츠를 포함한다면 3원 딜, 2원 딜 조합이 오리아나에 진짜 약해요. 맞습니다. 공만 피해 다니나 딜을 아예 못 넣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지금 폭즈가 오리아나 개인이 신드라만 팀원이 마크해주면 혼자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나왔거든요. 사실 그 SKT 하면은 이름만으로 상대편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팀 중 하나인데 지금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G2가 잘 견뎌내면서 숫자를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자, 후니가 미드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서 있고 뱅이 탑으로 돌아갔는데요. 계속 바꾼 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이런 그림은 글쎄 G2가 지금 레네톤과 리신이라는 강함을 끌어올린 챔피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썩 기분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뭐 네. 원하는 쪽으로 받아치네요. 그러니까 G2가 조금 더 수비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SKT가 그린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타워맨에서 이득을 본 거죠. 자, 세 명까지 피넌까지 무서웠던 탑 쪽. 세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뛰어가요. 도망내기에 등계사. 전기철 쪽 쏠린 상황에서 에스펙트가 그대로 누웠고 또 하나의 타워까지 준비 마쳐 뛰어 역시 네 번째 타워 SKT. 이거는 뭐 대화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데가 오갔을 것 같아요. 뭐야 얘네 벌써 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탑슬러들이 대부분 저런 식으로 좀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거든요. 네! 아, 엑스펙트가 좀 안 좋은 장면이 있었을 때 2016 시즌 당시에 좀 아쉬운 면들 네.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는데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3원딜 조합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도 좋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리신의 진입이나 레네톤의 진입 버거울 수 있지만은 저렇게 확실하게 킬각 보는 데는 또 특화됐거든요. 네. 그 장점을 SKT 진짜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아, 좀 무리를 좀 덜하면 어땠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 정도의 탑 쪽에서 장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3원딜 조합이 갖고 있는 라인을 빨리 밀 수 있고 건물을 철거하는 데 특화됐다라는 장점을 G2가 약간 무시하다 보니까 SKT의 빠른 템포 운영이 지금 말려든 것 같아요. 네. 지금 본인들의 레네톤 리신이 좋아하는 뭔가 난전 이런 플레이로 G2는 좀 운영을 끌고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 G2는 SKT의 미드와 원디 서포터가 뭐 수운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화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타워 상황 안 좋고 어떤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강제인신이 열 수 있어요. 자, 이미 수정화살의 정확도라든지 그것에 다른 식으로 연기하는 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SK 내에서 SC가 사용되었던 그 장면과는 사뭇 다른 그런 수정화살의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계산이나 설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G2. 일단 그 장면을 또 한 번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충격파가 돌아왔습니다, 퍽진. 네, 그래서 지금은 G2는 시야를 좁게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SKT가 전반적으로 와드를 많이 뿌려놨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돌파점을 명확하게 잡고 제어와드로 거기 위주로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난전을 펼칠 만한 시야각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드래곤 쪽으로 어쨌든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죠. 미드 중심으로 제어와드를 좀 타이트하게 막았습니다. 자, 미드 지역 탑 쪽은 상대적으로 시야가 좀 덜한 상황. 그리고 네. 그 나머지 시야도 후니가 제거하면서 상단 지역의 시야가 이제 거의 다 제거된 현재의 모습이고요. 도패사슬 위험했었습니다. 퍽스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안 맞은 거였지만 그래도 빠르게 반응하기 나쁜 건 아니어서 네. 퍽스도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게임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진짜 강력합니다. 오리아나가 지금은 뭐 스킬샷을 피하는 모습이 나와서 그렇지 한타 참여하게 됐을 때는 신드라 그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을 이미 갖췄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 퍽스의 오리아나 굉장히 먼저 제거하고 싶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네. SKT의 미드 지역에서 움직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페이커만 마크해주면 지금 퍽스를 막아낼 스킬이 뭐가 되게 많은 조합은 아니라서 오리아나가 좀 할 수 있는 게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케어를 좀 받으면서 퍽시도 기분 좋은 성장세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2014 올린 현재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지벤의 애쉬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0% 킬 관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리아나 마나가 좀 애매하네요. 네. 500 정도가 남았는데 네. 이렇게 대치하는 동안에 어쨌든 이런 거 양 아 네 양쪽 라인을 G2는 둘 다 받아먹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전혀 기분 나쁠 게 없었죠. 자, 양쪽에서 그 자리를 지켰었던 선수들의 성장세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받고 있는 G2였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바람의 드래곤 바라보고 있는 SKT. 하지만 바로 뒤쪽 G2의 선수들 대기 중. 이거 G2가 전멸 잘 써서. 이스 잘 열면 몰라요. 상대 원딜이 많은 조합이라 네. 긴 틈은 충분히 있거든요. 자, 드래곤을 끼고 아래쪽에 들어올 때 먹었고요. 네. 자, 이런 미드 아빠 넣어주면서 뭔가 싸움을 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맞았는데요, 트릭이. 도발! 더 들어가요? 도발! 자, 부패에서 빗나왔고요. 적군의 둘 반격이 훈이 물렸고 물린 게 훈이면 저거는 뭐 예. 아, 사랑하사람이 야, 페이커의 공격적인 무빙을 예상을 했는데 네! 아, 이거 그냥 신드라의 적군 와해 때문에 G2가 몸을 못 폈네요. 진입할 생각을 못하고 레넥톤이 귀환해서 복귀하고 있는 타이밍에 텔포인트도 없는데 SKT가 바로 그때 드래곤을 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KT가 일방적인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드라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은 상대 탱커나 CC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 등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전부 앞에 있다 보니까 신드라가 편하게 스킬을 전방에 쓸 수 있었고 그게 부담된 G2가 싸움을 못 열었네요. 자, 그 사이에 탑 쪽에 시야를 하나 더 이제 확보는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지역에 피넛이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미드 지역 확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경로는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출을 이어서 폭주! 아, 와, 진로! 후원의 생자로 그대로 녹여버립니다. 이것도 퍽즈의 약간의 방심이라고 봐야겠죠. 퍽즈의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퍽지가 20분 때까지 잘하는데 네. 20분이 지나고 라인전이 끝난 한타 단계에선 뭔가 아쉽거든요. 단순한 그 수치가 떠오를 정도로 묘하게 그 시간과 지금 맞물려서 퍽지가 한번 두고 우리 바로를 바로 치면 돼요? 레네톤 오라는 건데 네. 네, 거기다 부패 사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막으러 오면은 그 앞에 거 하나 그냥 데려가는 플레이 SKT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바론보다도 챔피언이 목표라고 봐야 돼요. 자, 먹 깨어냈습니다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긴 좀 부담스럽고요. 이런 건 좋아요. 이대로 후퇴하면 G2가 이득 볼 수 있죠? 네, 바텀과 밀고 있거든요. 네. 결국 G2가 심리전에서 이거는 안 넘어간 거죠. 너희 바론 마무리 못하고 우리가 그 바론을 믿기로 우리를 노릴 걸 나는 알아. 정확하게 판단해줬습니다, G2. 그 전령이라 타고 잘게요. 네. 자, 바로 밀어냈고 결과적으로 미드 지역 아래쪽으로 내려온 사이에 타워를 하나 돌려받고 있는 네. G2. 퍽즈가 전사한 거는 사고였지만은 공교롭게도 스펠을 쓰면서 전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만큼의 이득을 또 G2가 잘 가져갔다라고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드 지역에서 퍽즈를 노린 장면. 네, 뭔가 CC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CC가 아니고 딜로 죽었어요. 아, 네, 역류 데미지와 구관이 생장 순간적으로 같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역류 데미지는 피할 수 있다라고 퍽즈는 생각할 만한 그런 각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쏟아진 스킬 연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퍽즈. 자, 미드 쪽에서 누웠습니다만 그 이후의 피해까지는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자, 레드를 뱅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SKT. 자, 글로벌 골드는 뭐 미세하게 앞서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기세를 올리기 위한 발언에 대한 그 미끼 싸움들 거기에 G2가 말려들지 않으면서 타워를 3개째 G2가 확보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네요 경기력이 G2가. 자, 확실히 그 G2는 예상한 장면보다 더 좋은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네, 참 국제전이 아니라 이거는 풀리그다. 풀리그의 G2는 분명 강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뭐 라인전이면 라인전, 그 후 운영이면 운영. 자, 12승 1패로 마감졌었던 그 순간까지 일단 자신의 스프레스 보여줬었는데요. 슈가 설계 썼고요. 유체화로 피했죠. 네. 자, 트릭은 방으로 빠지고요. 좁은 지역에서 입구 어느 정도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SKT였습니다. 그래서 미드 지역으로 집결하는 G2. 자, 이러면 SKT 턴이기 퍽즈는... 때문에 퍽즈 있어요. 안 맞았어요. 완전히 빼지 않고요. 아, 부페이의 사슬 연계가 좀처럼 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 팀 다 스킬샷이 히트하지 않게 된 이유를 뭐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상대가 한 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날린 스킬들을 전부 서로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그 거리가 아예 안 닿는 양상이 나온 걸 보면은 네. 좀 확실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지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몇 개의 사고를 사실 양 팀 모두 좀 주고받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신중한 장면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드 지역 1차 근처입니다. 자 이거 포킹 맞기 싫으면 누군가가 뒤로 돌아가야 갈리오. 되는데 갈리오가 아 근데 지금 누군가의 리신이 들어있거든요. 리신이 정면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트릭 있는 지역을 한번 덮쳤다가 뒤쪽으로 빠져나왔고요. 네, 어 미드 지역 타워가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앞만 볼 수 있고 수격파이가 별로 수격 썩 뛰어 별로 안 와요. 그게 네. 훈련한 힘으로 한 명을 끌고 갑니다. 트릭을 3원딜을 너무 의식해서 지금 템트리 자체가 트릭이 란드위네온을 빨리 갔기 때문에 마법 방어 내성이 너무 낮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트릭 빠진 상황에서 이제 바로 근처 자 미시 한 번 더 돌리나요? 자 우리가 왔어요 우리가 아 저거를 로이 훈이는 든든해서 네 이제 우리도 에쉬가 마무리해주고요. 자 내년 또 깊게 들어왔습니다. 엑스박트 그리고 뒤쪽으로 완전히 빼냈습니다. 와 바론을 뒤로 위쪽으로 시야만 집중해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허를 훈이 선수가 또 잘 찔러줬네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 갈리오와 자이라 1대1 교환이라서 네 후추투가 썩 나쁜 기능은 아니네요. 리신 전사했지만 미드가 밀린 건 아니고 결국은 킬 교환만 일어났죠. 네 트릭 선수는 지금 상대 조합상 앞만 보고 들어오면 변하는 조합이니까 이렇게 트릭 리신은 정면에 있지 말고요 사이드로 돌아가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에서 페이커가 각을 보고 풀려난 힘을 쏟아부으면서 트릭을 네. 잡아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뿌리가 뒤를 잡아냈었던 그 모습들. 자 미시가 좋았는데 뿌리가 네. 너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미시가 전사하는 와중에도 속박을 아주 잘 반격에 활용을 해서 네.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스코어 아주 팽팽한 장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4 글로벌 골드에는 현재 SKT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드래곤 2개와 타워 하나를 앞서고 있는 SKT입니다. 자 미드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G2입니다. 네 골드 좀 앞서도 이렇게 오리아나가 원딜들에겐 되게 강한 챔피언이라 아주 네. 몰라요. 게다가 미드 타워의 체력도 지금 뭐 안전한 상황의 체력들이 아니니까요. 네 진짜 신드라에 의해서 오리아나가 터지지 않는 이상 네. 지속적인 교전에서는 폭즈가 하나씩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참 폭즈의 손에 많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아나는 상대 원딜이 뭐 개인 이런 것만 아니면 말 그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챔피언이라 이거 봐야 돼요 경기는. 자 미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투여가 되죠. G2 자 뱅은 무빙으로 상대편 움직임 계속해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너시 단독 자신의 팀의 세 번째 드래곤 사냥 이번엔 바다입니다. 어느새 3대1로 네. 자, 드래곤의 흐름은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드래곤 사냥을 통해서 꾸준히 스코어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SKT. 갈리오조차도 이제 극단적 네. 아 무빙 지금 미스포춘이 진짜 죽기 딱 좋은 조합인데 네. 뭐 2대스 한 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데스가 네. 많이 발생 안 하고 있죠. 미스포춘이 라인전 건너뛴 이후 단계에서 안 죽는 게 실력입니다. 이런 네. 조합에서는 그냥 죽기 딱 좋은 조합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한번 갈리오가 그 불방 세팅이라서 아 네. 또 너무 얻어봤네요. 잘 버텨요. 네 다시 아래쪽으로 영춘은 살아갔죠. 네. 네 이게 오리안에 대한 내성 자이라에 대한 내성은 없지만은 저 두 조합에 대한 내성만큼은 확실합니다. 자, 상대편의 스킬을 충분히 빼낸 이국의 영춘으로 빠져나갔던 훈이 귀한 선택합니다. 네. 근거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물방팀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7의 양날도끼가 있고 레네톤을 통해 방어로만 잘 깎아주면은 모른다는 판단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아세스 했던 거 보니까 특성이 지벤이 열광이었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결국 그거네요. 그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열광이었으면 잡문각이었어요. 오 여기서 오 와드 지우는 척 그리고 그 시간도 네. 아깝다 이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치다가 빠져나갔던 모습이었고요. 네. 다시 봐도 방금은 열광 차이. 네. 그 얘기 전 두 번 나왔죠. 네. 네. 대신 도우방 가면은 흡혈을 통해서 뭐 가시나무 때릴 때 좀 부담이 덜한다 이런 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아. 여지도 있어서. 네. 열광 스택을 쌓으면 다시 가시나무씨 아프게 좀 들어오니까 두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몇 개 장면들은 지벤 입장에서는 묘한 표정이 나오겠습니다. 자 레드 받고 지벤. 자, 다시 한번 미드 근처입니다.
아, 양 팀의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그게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주투가 오히려 약체다. 사실 기존의 국제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죠. 약팀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 중에서는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었는데 확실히 좀 유럽의 대표이자 희망인 건 이유가 있다. 이번 경기만큼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스플릿 연속 1위 달성하면서 유럽에서는 뭐 적수가 없다라는 평가. 특히나 아, 최근에 스플릿에서는 12승 1패 마무리였고 12승 1패 마무리였거든요. 그만큼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G2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림이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역시 그 중심에는 지벤과 미시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한 걸 그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반 우스갯소리로 지벤과 미시는 그 소아즈를 데리고 경기력이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네. 경기력이 상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네. 검증이 된 보티오예요. 어쨌든 결론은 성장했으니까요. 그렇죠. 수영화살 근접대를 꽂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피너시 했어요. 네. 자, 아래쪽 후리대기. 피너지 궁극기로 핑퐁을 해가지고 이미 네. 아 그리고 페이커 아래쪽으로 더 깊게 내려오면서 미드 지역 1차 텀입니다. 체력 관리가 안 돼있죠. 이거 지금 뒤로 못 들어오면은 네 랭통 그냥 라인 밀고 네, 줄 생각이네요. 어 이거 랭통은 밑으로 올라가는 시간 사이에 미드 지역 2차까지 어 SKT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데요. 야 이 피너지 의도한 자, 낚시였는지 네. 모르겠는데 낚시 한 번으로 이름 많이 봤고요. 뒤가 묶였는데요. 트릭, 트릭, 트릭. 아 도발 이거 배달하면 망합니다. 아 이거 못했죠.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퍽치가 각을 보고 있는데 퍽치가 각을 보고 있는데 공격을 떴어요. 충격파 충격파 마무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리스펙트가 들어와 보는데 신드라 때문에 이거 못 들어가죠. 자 생존했습니다. 후리는 뒤쪽으로 빠져나왔고요. 아 이거 결과적으로 오리아나 전멸 빠진 거는 이후 한타에 엄청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멸 충격파였는데 이게 저희가 봐도 좀 대놓고 네.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따라가면서 전멸 충격파는 웬만하면 대박이 안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뒤에 갈리오 뒤에, 뒤에. 장면이 없었고요. 뒤도 돌아왔어요. 후리가 돌아왔는데요. 오리아나 오리아나 아, 오리아나 전멸까지 오리아나 안되나요. 그리고 뒤쪽으로 후리가 더 추격합니다. 스벤과 엑스펙트를 뒤쪽으로 완전히 뺄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바론 실망하죠. 미드가 정상한 거라. 어 근데 용의문을 쳤고요. 네 여기서 최대한 잡고 시비 걸면서 바론 가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너무 챔피언들이 트랙이 위험해요. 아 잘하네요. 피너 정글러가 죽었어요. 이러면 바로 쪽으로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SKT. 시간이 끌리면 바텀 라인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정리가 될 것 같죠. 자 위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바론 이번엔 진짜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후리가 많은 기회를 받아내면서 끝끝내 생존했던 몇 개의 장면을 통해서 상대편의 힘을 잔뜩 빼놓고 있는 SKT입니다. 아 네. 상대가 바론 치고 있는데 얻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네요. 네. 자 바론 버프 3분 30초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자 후니가 좀 뒤늦게 빠졌다고 판단해서 용의 분노까지 작동했던 트릭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거 팀게임이다 보니까 바로 커버가 넘어와주면서 오히려 트릭이 전사했네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법 방어를 생략하고 빠르게 물리 방어에만 치중했던 저 아이템 트리도 네, 정말 큰 변수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게임 내내 아 미드 1차 체력이 거의 없는데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는 SKT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타워가 그래서 두 배차 여섯 개차까지 쌓아 올린 현재의 모습의 SKT고요. 조금 더 골드 차이를 더 많이 벌리면서 꽤 의미 있는 숫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SKT의 현재입니다. 네 이게 오리아나가 여전히 길은 나오지만 이제 오히려 앞열에 있는 리신과 레네톤이 SKT의 화력을 못 버틸 수준이 돼버려서 네. 그 참 충격파 각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처음 조건을 붙였죠. 오리아나가 캐리할 수 있는 구도지만 누군가는 신드라를 마크해야 된다. 지금은 그 신드라를 마크해야 될 챔피언들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안 돼서 네. 이거 뭐 들어가다가 죽겠는데요. 거기다 지금은 오리아나가 조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멸 돌아오기 전에 페이커가 한 번쯤은 그냥 앞전멸로 킥업 볼 수 있거든요. 퍽즈와 페이커가 같이 전사해도 SKT가 나머지는 다 휩쓸 수 있습니다. 그냥 자 그리고 피넛의 조용한 플레이들 지금 뭐 상대편 킬 4-0-1을 만들어냈고 네. 드래곤까지 연달아 잡아냈다. 지금 유럽 최고의 정글러라고 평가하고 있는 트릭 선수 그 위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피넛의 크레이브즈입니다.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피넛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저는 블랭크와 뱅키가 느껴집니다. 네 세계 무대 성과를 보여줬던 그 두 명의 선수를 고스란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피넛. 자 그리고 이제 내각 타워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페이커가 이거 퍽지 보면서 죽었죠 외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아, 구도가 되게 안 좋네요. 상대 뒤를 칠 준비를 해야
저런 플레이 못하는 건데 네. 뒤로 못 들어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SKT가 앞만 보고 스킬을 써내기 시작하면은 G2가 뭔가 할 게 없는 조합이거든요. 정의 주먹까지 아주 편안하게 쓰면서 탑 쪽에서는 일단 후니가 단독으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갈려와덕으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드 지역 위치 전환 SKT. 아 이게 마법의 수용한서를 먼저 걸어야지 뭔가 반격의 각이 나올 텐데요. 적중률 좋긴 하거든요. 먼저 걸어서 맞출 대상이 페이커가 아니면은 네. 그 다음 적구와의 한 방에 다 터질 수 있는 각이라 아 집에는 쏘고 좀 무섭네요. 맞추긴 잘 맞추는데 그 맞춘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답보가 안 되니까요. 네. 네. 자 미드 내려옵니다. 신라를 못 맞추면은 못 맞추니만 못한 결과가 되버리기 때문에 자 바로 버프 40초가 남은 상황에 수화 살짝 나왔어요. 자 신드라 음파 신드라 음파 올라왔어 트릭 그 사이 영웅 추적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심리전에서 방금은 트릭이 좋은 플레이 줬습니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SKT의 주요 스펠 궁극기까지 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아래쪽 이제 마감만 낸다면 궁극기 기분 좋게 다 뺀 거고요. 그런데 화살을 써버려서 아 쏠렸죠. 남은 카드가 레토, 없어요. 레토 1점차 뭐가요 중격팝 전달로 깔끔하게 맹이 피하네요. 자 그 사이에 안쪽에 억제기까지 들어오고 있는 SKT입니다. 아 SKT 억제기 이제 파괴하면서 지금 엑스팩트의 공백에 더 이상 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G2. 미신 혼자 신드라를 막아줘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구도인 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깊죠? 앞으로 깊죠? 조금 쏠렸는데요. 네. 네. 급파! 아 들어가기엔 좀 그 사이에 네. 미드. 아 점점 네. 잘 컸으면 들어가면 많은데 상대적으로 너무 못 컸어요. 계속해서 후니가 그러면 스킬을 좀 빼돌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억투리기 너무 무서운데요. 네. 잘 피했네요. 자 이쪽 줄 놓았습니다만 페이커의 신드라의 움직임은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느새 만골드 체를 만들고 있는 SKT입니다. 정말 어느새라는 표현이 딱 와닿을 정도로 네 숨통을 확 쥐어놨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바론 둥지 앞에서 나왔던 피너스 낚시 플레이였죠. 그 어느 나라 가도 만골드 체는 만골드 차이죠. 환율에 그렇죠. 따라 환율,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골드에는 환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생각보다 초반에 출발이 너무 좋았던 G2인 만큼 경기력도 괜찮았고 아 그 바론 근처에서의 싸움 몇 번 휘말린 다음부터 너무 급격하게 넘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인전 때는 퍽지의 오리아나가 라인 앞바 잘 넣고 뭐랄까요 갱도 잘 피해주면서 유럽 최고의 미드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네 고질적인 약점 라인전이 끝난 후에는 뭔가 좀 붕 뜬다 지금도 앞전면 충격파 뭐 이런 게 대박으로 좀 안 들어가주면서 불만족스러운 경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 그렇지. 경기 정말 안 풀렸을 때는 자신의 아이디의 스펠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본인 자신을 자책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되겠는데 지금 상황은 글쎄요. 썩 좋지 못한 장면에 이어서 상대배 본진 근처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신 드디어 드디어 뒤를 잡았는데 전멸 없는 페이커. 자, 신드라 잡으면 모르거든요. 내려왔거든요. 바를 일단 뱅을! 뱅덕과! 그러면은 영웅! 그런데 영웅 출현! 출현! 근데 이게 신드라가 살아있으면 자 그렇지! 트릭은 죽었고요. 아 이게 들었고요. 신드라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 그레이브 전이 앞으로 들어가면 되죠! 아, 그렇죠. 네, AD는 자 그러면서 후니가 부활되니까 한번 막아주고요. 자 그러면서 레토 뒤쪽으로 빠졌고요. 적구만이 빗나갔어요. 네! 올라오자마자 서로 소설사 빼고 빠집니다.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G2 이 정도면. 네. 하지만 완전히 빼지 않은 후니 그리고 페이커입니다. 네. 좁은 지역에 앞만 보고 있는 신드라는 진짜 부담 많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억제기. 아 경기 운영에 있어서 G2의 시간을 잡혔어요. 피했어요. 잡으면서 빠져 이걸. 아 무빙 이걸 잡으면서 뺍니다. 와. 페이커. 리체가 완전 사기 스펠이네요. 네. 무적의 포스터를 네. 맞았는데 아 경기도 놀랄 수밖에 네. 없어요. 사람의 무빙으로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네 이거 멈춰 일단. 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겠죠. 페이커 이거 뭐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카메라 놀라서 주민하고 있었어요. 다들 당황했어요. 다들 와 아 놀라울 정도입니다. 감상의 시간을 마치 여운을 가지라는 느낌의 퍼즈인데요. 네. 봤어 이게 페이커야. 저는 무리하네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는데 살았죠와 죽었죠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한 번에. 네. 전 세계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리하네요. 네.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을 다 민망하게 만드는 멋진 유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돌고 돌아 결과를 놓고 보면은
흔한 페이커의 플레이 중에 하나. 네. 그 말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네. 아, 자 지금 상황은 미시 선수의 화면에 잠깐 잡히고 있습니다. 약간 죽어서 얼굴이 출렸네요. 네. 아 신드라 뭐지 약간 이런 얼굴인 것 같은데. 사실 옐로우스타 이후에 최고의 서포트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미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시와 지베는 진짜 유럽 역사상 가장 강한 보티오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도 사실 뭐 경기는 패색이 좀 짙은 상황은 아, 있습니다만 이 두 선수는 뭐 잘한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네 일단 바텀 라인전은 이겼죠. 그러니까요. 네, 본인들의 힘으로 만들어냈고 아군의 합류와 더불어서 터트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결정타를 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수영이 더 잘한 것 같은데요. 30분 만에. 애쉬가 열광만 들었더라면 부들부들 결국 열광인가요? 네.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커 위주로 한번 지켜보시면 하겠습니다. 페이커한테 속박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아니 근데 이게 아 스킬런가 좀 아쉽긴 해. 네, 아슬아슬하게 피한 게 맞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저는 판단의 근거를 묻고 싶어요. 페이커에게 왜 들어갔냐고. 방금 죽어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살았죠 이전에 죽었죠를 아마 먼저 시전하고 네. 그 다음에 들어온 거는 살았죠 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진짜로. 아 지금 아마 아 지금 미시 선수의 주장은 자신의 스킬이 적중이 안 됐다. 네. 그것이 이제 게임상의 오류가 아닌가. 라는 지금 어필을 했다고 해서 지금 네. 경기가 퍼즈 요청을 했었고 경기가 중단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다시 본 거로도 레니톤의 무자비한 실제로 그 스턴이 풀리면서 유체와 눌러놨던 가속도로 무빙으로 빠지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버그 영역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라가스였으면 마지막인데 신드라나 피오라 이런 챔피언들은 네. 알레서 잘 안 맞죠. 정말 놀랍고 멋진 플레이지만 참 이게 페이커의 흔한 플레이라는 데서 다시 한번 네, 진짜 소름이 돋는 것 같고요. 저도 뭐 같은 게이머로서 어느 정도의 항의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순식간에 또 지나간 상황이라 네. 아, 뭐 그 아직 뭐 판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미시 선수의 그 어필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렇죠. 네, 심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진짜 버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네,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게임이 워낙 오래된 게임이라 이상한 버그가 좀 많거든요. 네, 네 버그가 아니었어요. 버그가 네. 아니라 페이커였습니다. 네. 참. 네. 게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혁이었습니다. 네. 네. 아 이 상황에서도 용출용과 더불어서 아주 치열한 전투 장면이 있었던 네. 보습 클릭이 결국은 잡혔고요 여기서. 네. 여기서 미시가 페이커를 잘 마크해서 역풍을 세게 맞지 않았었고요. 탈지 타임도 좋았죠. 네. 확실히도 지금 거의 무건이 생자에 얻어맞을 뻔한 상황에서 왼쪽으로 좋은 무빙을 네, 보여줬습니다. 정말 집중력 좋은 판단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수치는 변함없이 40분 때 차이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자, 스벤이 탑쪽의 상대편의 웨이브를 좀 정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 정리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 누구도 미시에게 왜 그걸 버그라고 오해했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는 순간 전 세계 팬도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아마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오류일 거야. 네. 같이 얘기했겠죠. 그렇죠. 참 저렇게 아슬아슬한 선위를 걷는 플레이를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결국은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 또 페이커의 다른 선수 대비 특출난 능력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벅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리아나가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웨이브를 정돈하면서 인원수 다섯 명 다 네. 미드저에 뭉쳐 있습니다. 이거 바텀이 엄청 커서 시간이 없거든요, 슈트가. 자, 근데 내려가 거기는 그리고 비어 있거든요. 아, 이거는 바로 이거 주는 분위기인데요. 장로를 치기에도 이게 드래곤 스택이 없는 상태라. 네. 치고 있어요. 먹어도 썩 기분 좋은 장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꿰어내는 건데 SKT한테 그조차도 알아요. 걸렸어요. 자트리 위치에 있는데 갈려가 위쪽에 일단 용의분들 바깥쪽을 찾습니다. 완전히 멀리 아 벗어나지 못했네요. 네 리쉬죠. 네 상대는 드래곤 4스택이에요. 이거 주면 엄청 아프거든요. 레벨 2레벨 차이 납니다. 그 레네톤이 넘어올 뒤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죽여봐. 아하! 네, 깔끔합니다 피너. 근데 이거 써버렸으면 바론도 네 아니 뭐 장로라 바론 네 못 맞겠네요. 추격파 있어도 허탈한 장면들이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G2 입장에서는
와, 장로를 참 빈틈을 노려서 시도를 해봤는데 네. 그조차도 알고 있다는 SKT의 대처가 유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깔끔한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장로위에서 발언까지 그대로 얻어내면서 두 개의 워프를 동시에 수리하고 있는 SKT. 울프가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조합, 그러니까 뭐 미스포츄는 봐줄 챔피언이 없는 조합에서 울프는 그 2데스 외에 추가 데스가 한 번도 발생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무리가 아닌가라는 뭐 미포의 선택, 뭐 수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네. 이거 실수를 기대해 보는 건데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탑 쪽의 모습이 드러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레넥톤이 네. 바텀을 깊숙이 밀면서 혹시라도 그 레넥톤을 자른다고 SKT가 소수 투자를 하면 그걸 역으로 노리자 뭐 이런 거였는데 네. SKT 그냥 안전한 길로만 다니고 있죠. 탑 쪽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후리의 갈리오도 미드 지역 안쪽 뚫고 와서 상대편 옆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드래곤, 장로 드래곤 화력이 어마어마해서 미스포츄니 선공만 써도 길은 그냥 열리거든요. 네. 아, 갈리오 위치가 너무 부담되는데요. 꽂았습니다만 잘 맞췄는데 은파 맞추고 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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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치료 데미지 감소로 살리고 그리고 엘리벡트는 그대로 뱅이 한번 잡아냈습니다. 뛰어도 다음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풀려나님이 아직 있습니다. 페이퍼의 손에 자 그러면서 3억제이 밀었죠. 스킬 다 썼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억제이 재생된과 동시에 이미 선수들의 이런 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억제기 먼저 쳐주면서 네. 천천히 몰아넣네요. 와, 갈리오도 정말 강력하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3억제기 다시 한번 완전히 밀렸고요. 이거 지벤이 전멸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또 페이커와 킬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격파가 9시쯤 왔는데 충격파 오기 전에 저? 끝내는 거죠? 100? 연기 안 됐어요. 안 되면서 이제 쌍둥이 더 하나 가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워 역시 완전히 뒤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트윅. 그리고 이미 넥서스를 두려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피너시 넥서스가 경기가 끝납니다. SK 테라노 K1 첫 번째 승리. 뭔가 몸이 있었고 네 몸이 다 풀린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SKT는 SKT다. 네. 네. 퍼스트 플러드도 좋고 첫 번째 타워도 좋지만 결국 첫 번째 승리는 우리 것이다. SKT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인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SKT도 분명히 쉽지 않은 경기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G2와의 경기 상대적으로 유럽과의 만남들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들이 많았던 SKT인 만큼 이렇게 어려운 경기라고는 예상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진짜 G2도 뭐랄까요? 좀 많이 발전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맞습니다. TSM 저는 긴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바텀 라인전 기본적으로 지벤미씨가 정말 이번 유럽의 희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 그걸 통한 이득도 많이 굴려갔었고 다만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때 SKT가 그걸 정확히 읽고 대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역전이 된 거지 G2는 어찌 보면 정말 기대 이상의 경기를 이번 1세트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뱅은 좀 빠르게 지금 경기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분명히 뱅 입장에서는 본인 플레이에 대한 좀 약간 아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족스럽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SKT의 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피넛은 아주 뭐 활짝 웃을 수 있을 만한 장면이죠. 네, 피넛은 네. 잘했죠. 엄청 잘했죠. 네. 숫자 자체도 좋았었고요. 고기 한번 까딱함에 이런 환호성이 나올 정도로 피넛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벽을 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원래 선수가 갱킹 잘하는 선수였는데 맞습니다. 지금 경기는 정말 뱅기와 같은 네. 커버형 그런 정글을 잘 소화했어요. 안정적으로 성장은 하고 그동안에 무리한 투자 안 하면서 팀원이 잘 버텨주니 결국에는 나중에 한타 때와 그 뒤에 더 안정적인 운영에 본인이 힘을 실어주는 걸로 보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빅토리아 네. 승리를 얻어낸 것은 SKT가 됐습니다. 자 이번은 그룹 스테이지에서의 상황 G2의 선전과 더불어서 역시 시드권을 얻었던 몇 개의 팀들은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이미 그 성장세가 세계 최강조의 한 명이 SKT를 흔들어 놓을 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승리는 SKT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네, 네. 양팀 모두 얻은 게 충분한 그런 경기였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SKT T1도 LCK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후니와 피넛이 들어간 멤버로서의 국제전 이거는 또 SKT T1 입장에서 한번 넘어야 될 벽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주 성공적이라는 걸 증명을 했고 G2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SM을 비롯한 나머지 팀들 입장에서 진짜 긴장하게 만들 만한 경기력과 또 잠재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팀들 중에서 서로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라이벌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도 너희 팀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줬었던 몇 개의 팀들이 있는데 G2는 그런 만만함은 갖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번 스프링과 더불어 지난 스프링에 이어서 그 전력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그 힘들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SK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다는 것을 네.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바로 팀 WE와 플래시 울브즈, 이 두 팀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주네스 아레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